여러분 안녕하세요. 틴 타임즈 월드 뉴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앱을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자폐증을 탐지해낼 수 있는 그런 앱이 하나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기사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두 동사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evoke, to evoke가 되겠습니다. 자, evoke라는 말의 영영풀이를 보면은 to bring something into the mind가 됐는데요. 뭔가를 마음속으로 가지고 오다, 불러일으키다라는 표현인데 주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이 a memory or a feeling or an image라고 해서 어떤 감정이나 기억이나 어떤 이미지 같은 거가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자극을 통해서 불러일으키다, 무엇을 자극해서 일으키다, 불러오다 라고 할 때 우리가 evoke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따가 문장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병원 혹은 뭐 질병과 관련된 기사와 내용 중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바로 diagnose가 되겠죠. 자, diagnose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진단하다라는 표현이죠. 영어로 보면은 recognize a disease or an illness 이런 것들이 되겠죠. 질병을 알아보는 거죠. 질병을 확인하는 건데 by examining someone, 그러니까 누군가를 갖다가 검사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검사, 뭐 그게 촉진이든 문진이든 여러 가지 검사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질병이 무엇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diagnose라고 하죠. 우리말로 진단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자, evoke가 어떻게 쓰였는지 볼까요? The video clips are intended to evoke certain responses such as a smile, laughter, or surprise. 자, 어떤 그 동영상들이 있는데 비디오 이 클립들은요. 자, 뭐 하는데 목적으로 디자인이 된 것이죠. 이 비디오 동영상들은 이것을 의도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요. 자, 바로 여기 evoke가 나왔습니다. 특정 반응을 일으키게끔 이 동영상을 보면 이러한 반응이 나오게끔 디자인이 된 것이라는 거. 그런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습니다. Responses의 예를 들면 어떤 웃는 거라든지 웃음, 뭐 미소와 웃음이 되겠죠. 혹은 깜짝 놀라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것을 야기시키는 것을 의도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기사를 읽어볼까요? An app will help detect kids autism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제 autism이라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자폐증을 얘기를 할 때 자폐증을 이제 증상을 얘기할 때 이제 autism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아이들의 그 자폐 성향, 자폐 징후를 갖다가 탐지하는데 앱 하나가 이제 그 어플이 하나 개발이 됐는데 그 앱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폐증을 확인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An iPhone app to help people detect autism is now available. 자, 이제 그냥 개발 단계가 아니라 이미 상용화된 것 같은데요. 한 아이폰 어플 하나인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폐증을 갖다가 탐지하도록 알아보게끔 발견하게끔 도와주는 아이폰 앱이 지금 이제 시중에서 사용 가능하게 나와 있습니다. Researchers and software developers from Duke University and Duke Medical Center created this research kit app, an open source software framework developed by Apple that enables researchers to conduct app-based studies. 자, 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먼저는 듀크 대학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또 아이블리그 중에 하나죠. 듀크 대학과 듀크 의학센터의 연구가들이죠. 연구자들과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 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리서치 키트 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이 나와 있죠. An open source software framework. 이 framework라는 거는 일종의 틀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개방형 소스 소프트웨어 틀인데요. 이것은 developed by Apple. 애플에 이제 의해서 개발이 된 것인데요. 이 연구자들이
앱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이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연구 같은 거 이런 거를 시행하다 실시한다라고 할 때 conduct라는 동사를 쓰게 되죠. 앱을 기반으로 한 어플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를 통해서 이 듀크 대학의 연구진들이 이 앱을 개발해낸 것이죠. Parents can use the app Autism and Beyond for their 1 to 6 year old children. 자, 이제 우리 아이가 혹시나 자폐증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는 부모들이라면 이거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이 이제 앱의 이름은요, 일명 오티즘 그리고 너무 그것을 넘어서 이런 Autism and Beyond라는 이 앱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1세에서 6세 아동들에게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With the program, kids answer questionnaires before they watch a series of short videos. 자,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이들은 설문지를 답을 하는데요. 자, 그들이 짧은 1년의 비디오들을 보게 되는데 동영상 보기 전에 이제 설문을 작성을 합니다. The video clips are intended to evoke certain responses such as a smile, laughter, or surprise. 우리 방금 보았던 문장이죠. 이 비디오 동영상들은요, 특정 반응을 이끌어내는, 일으키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는데요. 예를 들면 뭐 미소라든지 웃는 거라든지 혹은 놀라는 그러한 반응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The front camera will record and analyze the young viewer's facial expressions. 전면 카메라가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의 얼굴 표정을 갖다가 기록하고 또 분석합니다. Then the results will be sent to doctors and researchers. 그래서 이 아이들의 facial expressions를 갖다 분석하고 또 기록을 한 다음에 정말 전문가들이 되겠죠. 의사와 연구진들에게 그것을 보내게 됩니다. Guillermo Sapiro, a doctor and professor at Duke University and the developer of the algorithm. 자, 이 듀크 대학의 그 교수이자 의사이고요. 또 이 알고리즘을 창시한 길레르모 사피로 교수는요. said kids' behavioral responses, including their facial expressions, contribute to the research as well. 자, 이런 행동적인 반응, 물론 그들의 아이들의 이 표정을 포함한 여러 행동적인 그러한 반응들이 이 리서치에 역시나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For example, a lack of natural social sharing such as a child sharing a funny video with parents can be a signal of autism. 단순히 재미있는 동영상 혹은 놀라운 동영상을 보고 아이들의 반응을 관찰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아이의 이 어티즘을 분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주 자연스럽고 사회적인 어떤 공유 그러한 능력의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것은요. 예를 들면 아이가 재미있는 비디오를 보면은 너무 재밌어서 부모님과 함께 같이 보자고 하는 그런 식의 반응으로 나오는 것들이 부족했을 시에 이것이 일종의 자폐 성향의 일종의 징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Predrag Nascovic, a doctor and program officer in the Office of Naval Research Mathematical Data Science Program, expects the app will develop into a program that diagnoses other conditions lik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자, 그러면 이 앱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단순히 자폐 아이들의 진단에만 쓰이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 해군 연구진이 되겠죠.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램의 장교인, 이 의사이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교인 프레드릭 네스커빅 씨는요. 이 앱이 앞으로 다른 어떤 그 사람의 상태를 갖다가 진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 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예측 가능한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PTSD의 어떤 그러한 징후에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데 쓰일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간단한 방법으로 병의 증상을 얼른 초기에 진단할 수 있다면 정말 유용한 앱 하나가 정말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